게임 TV. 네, 여러분들은 NALCS 썸머 스플릿 플레이오프 쿼터 파이널 두 번째 매치 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결국 마지막까지 와버렸어요. 와우. 예. 네. 오늘 EU부터 NA까지 아주 알찬 경기들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렇네요. 예. 야, 진짜 끝까지 마지막엔 마지막까지 어느 팀이 이길지 예상할 수 없는 이런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확실히 경기가 플레이오프답게 정말 박진감 넘치네요. 아, 맞습니다. 예. 자, 이제 뱀픽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뱀픽 확인하시죠. 자, 왼쪽이 엠비어스, 오른쪽이 CLG입니다. 야, 드디어 진영이 바뀌었어요. 아, 드디어 진영이 바뀌었군요. 우와, MB가 이번에 지고, 선픽할래 이렇게 블루 사이드로 왔어요. 일단은 빠르게 후위 3밴 들어갔습니다. 네, 진짜 후위 3밴인데요. 나 지금 탈리아, 솔, 저 오리아나까지 3밴. 그렇네요. 지금 그러다 보니 칼리스타가 풀렸고 MB 바로 가져갔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칼리스타 가져간 MB죠. 예. 이렇게 되면은 칼리스타 잔나 조합이나 칼리스타 룰루 조합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CLG에서는 트리스타나. 자, 오랜만에 나오는 칼리스타와 트리스타나의 이 상대 구도네요. 그래서 CLG. 이제 뭐 나올 만한 게 또다시 그라가스. 우리는 그라가스로 계속 간다. 네. 이렇게 되면은 엠비에서는 렉사이 한번더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앨리스 할 수도 있겠죠. 자, 어느 쪽으로 가나요? 혹시 모릅니다. 리라라면은 리라라면. 그레이브저 선택하고 아, 잔나의 향로의 수혜를 본인도 받을지도 몰라요. 같이 받자. 네. 나도 할수 있다, 자크? 락인. 가져갔네요. 와, 리라의 자크는 또 어떻게 다를지 기대가 됩니다. 에이, 설마요? 아트록스 나오겠다는 거는 뭐 저희 입장상 감사합니다만, 아, 그런가요? 예. 그쵸. 나오란 게 너무 재밌는, 또 낫죠. 기억에 남는 경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기억에 남는 경기가 되겠죠. 예, 그쵸. 자, 나를 가져갑니다. 카밀, 칼픽. 이거는 아까 경기에서 나왔던 거였거든요. 예. 카밀, 갈리오, 자르반, 모르가나 조합처럼 카밀을 선택함으로써 칼리스타를 아예 잡아버리겠다는 거죠. 실제로 그때 뭐 G2와 스플라이스 되기로 했습니다만 나르 카밀 구도에서 카밀이 이기긴 했었습니다. 뭐 지켜보죠, 이번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CLG 카시오페아 밴이고요. 자, 이어서 엔비였습니다. 일단 후위에게는 뱅카드 많이 썼는데 이제는 미드 아니면 서폿인데요. 모르가나 밴. 저 카밀 모르가나 조합에다가 특히나 아프롱후의 모르가나 성가실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고, 예. CLG의 경우에는 이번에 그 블리츠 크랭크 밴할 수도 있겠네요. 하쿠오의 밴 중에 하나인 쓰레쉬를 밴했지만 아까 이 4세트에서는 블리츠 크랭크 또 밴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라가스로도 뭐 좋은 플레이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CLG가 이겨냈다는 거예요. 아, 이번에 갈리오 밴하네요. 그러게요. 결국 칼리스타를 지켜내기 위한 챔피언들을 예. 하나하나 잘라내고 있는 CLG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잔나 살았거든요. 서로 지금 서포터를 끝까지 보고 나서 예. 마지막에 라인전이 괜찮다고 판단했을 경우 그대로 향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잔나나 룰루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요. 그럴 수 있죠. 자, 스틱스의 애니비아 홀려놨다가 흠칫하고 이거로 바꿨습니다. 네, 컨셉 유지해야 되거든요. 자, 코르키 후위에 미드 코르키로 가네요. 이렇게 되면은 CLG의 조합이 좀 딜이 많은 조합이긴 하거든요. 네. 라인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서포터가 좀 강력한 챔피언일 확률이 높겠네요. 그게 아니면 오마갓의 이제 라인 개입력을 믿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요. 아, 또 노틸러스를 노틸러스. 근데 얘 MB가 가져가나요? 아, 아니죠, 일단 아니죠. 아까도 하코우가 노틸러스를 썼었죠. 네, 예. 굳이 노틸러스를? 이게 칼리스타가 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대로
향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챔피언이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네 연계 시너지가 나오긴 합니다만 어? 와 뭐죠? 미그모? 미드코그모가 여기서 또 나오네요 어? EU LCS에서 그렇죠 예 코르키를 상대로 분명히 뉴크덕이 예. 미드코그모 사용해가지고 코그모 아니 코르키 잡아냈었거든요 맞습니다 로켓과의 경기에서 예 야 이게 얼마만에 또 이게 성사가 됐어요 자 과연 그때 상성대로 코그모가 코르키를 제압하는 그림 볼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CLG는 알리스타로 서폿 알리스타로 마지막 마무리해냈고요 이렇게 되면은 네. 이번 경기는 카밀이 키포인트입니다 카밀이요? 카밀이 잘 크게 되면은 NBA 딜러 라인 중 하나는 시작하자마자 잡힐 수밖에 없을 것이고 카밀이 못 큰다면은 아무것도 못한 채로 그대로 상대방의 화력에 찍어 눌릴 겁니다 그냥 찍어 눌릴 수도 있다 카밀의 네. 이니시에이팅이 가장 빠르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카밀이 못 크게 되면 이니시에이팅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자크나 노틸러스가 먼저 이니시에이팅 걸면서 CLG가 무기력하게 지는 그림 나올 겁니다 결국 양쪽은 똑같아요 이니시에이팅을 누가 먼저 걸어서 성공적으로 잡아낼 수 있느냐인데 상대적으로 일단 NBA 조합은 이니시에이팅을 걸어서 잡아낸다기보다는 그림을 만드는 느낌이 나는 거고 예. 반대로 CLG의 조합은 이니시에이팅을 검과 동시에 잡아내는 조합이거든요 오, 그걸 함께 해야 되는 조합이 됐다는 건데요 자 과연 두 팀 마지막 다섯 번째 세트입니다 어느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양 팀 픽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먼저 팀 MB였습니다 나르, 자크, 코그모, 칼리스타, 노틸러스고요 상대하는 CLG입니다 카밀, 그라가스, 코르키, 트리스타나 알리스타입니다 일단은 미드라인전에서부터 갱킹이 너무나도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예. 미드라인을 주목해야겠네요 실제로 이게 코르키와 코그모 구도가 나왔을 때 코르키 쪽에서 갱킹을 많이 못 와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코그모가 이겨냈었단 말이죠 라인전에서 일방적으로 이겨냈죠 사거리 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쵸. 1레벨부터 18레벨까지 모두 패배합니다 예. 이번에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왼쪽 블루팀이 팀 엠비어스 오른쪽 레드팀이 CLG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팀이 4강 가는 거예요 준결승 가는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매치예요 네 LCS 2017 NA LCS 플레이오프 쿼터파이널 두 번째 매치 마지막 대결이라는 거죠 자 최후의 웃는 자는 누가 될지 어 일단 알리스타 네 또 이제 약간 블루베리죠 어 네 그런 것 같네요 NA에선 저 색깔을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NBA 감독을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아 감독님이요? 네 상대하는 NBA 감독 아이디가 감독님 아, 아이디가 바이올렛이기 때문에 예, 비슷한 색깔을 맞춰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군요 일단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면 종을 치지 않았다는 거 예. 아, 또 코그모 네, 멍그모 굉장히 귀엽죠 네. 그러고 보니까 트리스타나랑 좀 깔맞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뭐 트리스타나랑 깔맞춤도 이쁘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엔 미드라인이 되는 것이고 미드라인에 대한 갱킹을 가기 위해서는 황제리씨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오 이거 아폴로 대기하고 있었죠? 3분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 제대로 걸렸네요 아폴로 하나 상대의 심리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하쿠오 계속 맞고 있습니다 너네 아까부터 계속 인베이드 왔지? 예. 네. 그렇죠.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거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CCTV 설치하고 딱 현장 현행범 검거했습니다. 아까부터 자꾸 오마가시 정글 돌 때마다 방해를 들어왔던 네. NBA 조합인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대기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러게요. 스펠상으로는 MB가 하나 더 소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딜 스펠이 다 빠질 쪽은 MB가 됐고요. 그렇죠. 두 번은 당해도 세 번은 안 당한다. 예. 네. 세 번 당하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럼요 물론 뭐 당한 분도 있습니다만 다른 게임에서요 자 미드에서의 코그모 코르키 대결입니다 일단 바텀의 스펠을 하나라도 더 뺀 CLG이기 때문에 바텀 라인은 좀 만족스럽게 할 수 있겠네요 네. 결국 칼리스타가 전멸이 없다는 거는 알리스타가 3레벨 타이밍에 과감하게 들어가서 딜 교환하면은 칼리스타 터질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죠 자 일단 스펠이 먼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라인을 밀고 있는 쪽은 역시 NB
그리고 미드라인저는 당연하게도 사거리 차이로 인해 코고모가 주도권 잡을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말이죠. 네. 정글로 갱가놓으면 이 그림이 게임 끝날 때까지 나옵니다. 자, 앞으로 한번 들어오면서 좀 밀어넣어줬고 리라 안쪽으로 들어와서 네, 적 정글 시야 확보 또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일단 시야 확보하고 있고 오마가세 경우에는 항상 보여주는 동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많은 정글을 파밍하는 동선이죠. 그렇죠. 자, 이제 깊숙이 들어와서 지금 계속 압박을 넣었는데 네. 지금 돼? 근데 이거는 좀 트리스타나가 호응할 만한 그런 느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네. 손해보고 말았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탑라인에서의 딜 교환은 초반 단계에서는 나르가 카멜 상대로 전혀 불리할 게 없는데 일단 체력에서 압박을 당하고 있네요. 네, 지금 좀 밀리고 있는 중입니다. 뭐 카밀 대 나르의 경우 스킬을 피하냐 맞추냐의 싸움이긴 하거든요. 카밀이 스턴을 맞추게 되면 나르가 불리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구도 나르가 좀 맞는 구도가 됐던 것 같네요. 그렇죠. 만약에 피하게 되면 카밀은 그 뒤로 따라다니면서 한참 맞아야 되거든요. 네. 자, 일단 레드 쪽 일단 리라가 사냥하고 있고요. 자, 고스트 뿌리고 자, 마트에서 CS는 칼리스타가 조금 더 앞서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경기 탑라인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드는 후위가 CS 굉장히 잘 챙기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탑의 경우에는 나르가 오히려 카밀 상대로 CS 밀리고 있어요. 저 원래 이런 그림이 잘 안 나오는데 말이죠. 자, 게임 시간 4분 54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거는 카밀 나르 구도에 있어서 다르샨이 좀 더 이해도가 높다는 것이고 거기에 갱호응을 한번 잘해가지고 나르 잡아내게 되면 카밀 캐리하는 그림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르샨 캐리력 있는 탑솔로예요. 그렇죠. 바텀 갱킹 가보나요? 자, 솔방울 전멸 없는 칼리스탄데요. 예. 자,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옆에 마침 와딩도 없었고요. 네. 근데 배치기를 왜? 아니, 예. 일단 배치기 실수로 나갔기 때문에 예. 갱킹은 실패했습니다. 그렇네요. 급발진이죠. 네, 조심해야죠 그런 거. 예. 일단 상대 정글의 와드를 다 마친 오마가시기 때문에 그래도 편하게 카운터 정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쓰면서 일단 가동하고 있고. 오우, 닷줄견님 빗나갔네요. 결국 이렇게 되면 탑라인은 1대1 구도가 심화되고 있고 나르가 다시 CS 짜나가고 있네요. 그리고 후위는 딜교환 일방적으로 어이구야. 밀리죠. 일방적으로 저 한 대 더 하면 죽어요. 정말 일방적으로 딜교환 밀렸습니다. 예, 쭉도 못 썼죠. 자, 이제 바텀 쪽 CS 챙기고 있는 아폴로 선수. 자, 리란 옆쪽에서 와드 제거하고 있는데 아, 와드 지키는데요? 넌마! 이러면서 점프로 날아가서 마무리하였고 예. 순간이동으로 돌아온 후위가 딜교환 강하게 넣으면서 니스큐의 회복 뺐습니다. 그렇네요. 자, 이러면 코그모 집으로 가야 되고요. 자, 탑으로 다르샨도 순간이동 쓰면서 복귀하고 있습니다. 네, 오자마자 환영 인사 좀 받았고요. 일단 라인을 관리하기 위해 순간이동을 사용했지만 세라프가 그대로 딜교환해서 이득을 보긴 했네요. 예. 이거? 코르키까지 데려오는데요. 설마 탑 가나요? 그냥 꿀열매 나눠먹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그리고 이어서 자, 일단 리라의 위치까지 일단 와드로 파악했습니다. 블루 카운터 정글을 가기에는 너무 위험하죠. 예. 지금 타이밍에 카밀이 엄청나게 강한 챔피언도 아니거니와 코고모는 지금도 충분히 강합니다. 이 챔피언은 딜은 언제나 강해요. 예. 딜이 약한 타이밍이 존재하지 않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자, 그대로 리스크 블록 챙겼고 예, 미드라인 쪽 보고 있습니다. 딜교환 잘 들어갔죠. 레벨 앞서는 타이밍에 다르샨 킬각 재고 있습니다. 킬각 재고 있습니다. 네, 긁어줬고 그렇죠. 저도 들어갔죠. 아니, 세라프 솔킬 따이면 큰일 나는데요. 예. 한 번. 와, 반응. 다르샨 냉정한 거 보세요. 예. 와, 매섭네요 진짜. 아니, 그리고 벌써부터 나르가 카밀에게 1대1로 이렇게 밀리게 되면 힘들죠. 예. 상성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다르샨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자, 바텀 쪽 라인 당겨지고 있고 스펙트 꽤 벌어져 있네요. 탑에서는 CLG, 바텀에서는 NB가 CS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리스타나의 경우에는 이 정도 CS 차이는 감당할 수 있는 반면 나르의 경우에는 애매합니다. 더 벌어질 수도 있어요. 아이템 트리도 공격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제 와서 닌자 신발로 선회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터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 자, 게임 시간 8분 38초 지나고 있고요. 자, 미니언 클리어하고 자, 칼리스타 라인 당기고 있습니다. 자, 카밀을 위해서 귀환하고 있고요. 일단 탑라인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마가시 제 생각에는 후위 라인 살짝 풀어주고 같이 탑 다이브 가는 그림이 정말 베스트일 것 같거든요. CLG가 블루주가 어떤 움직임을 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탑 위주로 운영한다면은 이번 판 다르샨 캐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그 정도라는 거죠. 네. MB의 경우에는 이제 미드에서 코르키 좀 더 압박을 들어가면서 코르키 못 돌아다니게 니스케가 라이전 찍어 누르는 그림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코고모가 딜 교환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CS는 지고 있어요. 아이고. 그렇죠. 그리고 라인전도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미드에서 코고모가 되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아니 코르키가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후위가 요령껏 딜 교환 잘 회피하면서 파밍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타 구도까지 갔다. 그럼 코고모에 비해서 코르키 밀릴 거 전혀 없습니다. 일단 지금 MB 무언가 좀 더 라인전에서 이득을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기 위한 픽인데 지금 그렇게 해나가질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시간 흘러갔을 때 CLG 힘 받는 거고요. 자, 드래곤 쪽 리라도 왔습니다. 자, MB가 먼저 보이죠. 예, 이거는 충분히 챙길 수 있죠. 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살짝 아쉬운 것이 대지용이나 화염용이 아니기 때문에 MB병이 약간 아쉬울 수밖에 없겠네요. 네. 자, 프로모는 보고 있다가 네, 다시 라인 돌아옵니다. 네, 탑 딜교환 일방적으로 밀리죠. 그렇죠, 그리고 전멸의 유무가 일방적으로 달려요. 밀리죠. 아니, 이미 CS 20개 차이 나거든요. 네. 아, 좋게 되네요. 자, 딜교환. 네, 딜교환 항상 코고모가 이겨요. 그렇죠. 싸우자 시작되면 후위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후위가 CS 더 잘 먹었습니다. 네. 그게 놀랍다는 거죠. 그리고 어, 지금 CLG의 보티오가 결단을 내렸네요. 이거 나를 잡아내면서 밀어버리자예요. 이거는 나를 잡아내면서 밀어버리자입니다. 네. 일단 뒤에 자크 대기하고 있기는 한데요. 아프로모 돌아옵니다. 이거 아프로모가 먼저 자 죽어주고 일단 카밀이 먼저 들어가고 앞으로 진입하면서 터졌네요. 터졌네요. 네. 이거 리라 어떡하죠? 리라 어떡하죠? 어, 그쵸, 이거 할인 원 플러스 원인가요? 아, 보내주네요. 네. 하지만 타워 밀었고 나르 대 카밀고도 더 터트려놨습니다. 이거 CLG 의미 있어요. 오, 오, 야, 리라 들어가서 와, 천만다행입니다. 네, 후위가 벽을 못 넘어왔기 때문에 리라를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네. 발키리로 벽 넘어갔으면 평타 한 방 맞고 이제 데틀링건 데미지로 떨어졌겠죠. 네. 자, 뭐 이게 전멸이 아니라서 뭐 갱밤 선수를 부르짖기도 그렇고요. 무슨 어?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갱밤 아. 선수는 전멸이 아니라 그림자를 못 넘었습니다. 아, 맞다. 그랬었죠. 예, 전멸이 예. 그림자로 못 넘었습니다. 아, 순간 착각했네요. 네. 자, 다시 보시죠. 여기서 세라프가 분노가 어느정도 차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CC가 연계되면서 그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평타를 미연하게 한대 치면서 분노 채워서 나를 다짜고짜 사용하는게 나았을 수도 있어요. 점프를 사용하면 그동안의 스킬 못쓰거든요. 예. 자, 일단 옆쪽으로 가면서 일단 바위계 챙기고 있습니다. 자, 게임시간 12분 37초 앞으로 미드 쪽으로 왔고요. 네, 이거는 CLG 입장에서 확실하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LG가 탑과 바텀을 수합하면서 바텀 타워가 밀린 것도 아니에요. 네. MB가 용을 챙기고 전령을 챙긴다지만 전령으로 타워 못 밀면 의미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르 대 카밀 구도 깨졌어요. 아이템 차이만 놓고 봐도
나르의 점화석보다 광해검이 더 비싼데 닌자 신발까지 덤으로 들고 있습니다. 감이 너무 좋아요 상황이. 자 일단 미드에서 CS 챙기고 있는 니스키. 자 코르키 라인 다시 돌아오고 있고요. 네. 나르 대 카멜구도의 경우에 똑같이 크게 되면 나르가 점점 유리해지다가 나중에 3코어 넘어가면서부터 역으로 카멜이 유리한 구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네. 2코어까지 이제 스킬을 누가 맞추냐 못 맞추냐의 싸움인 거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카멜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지금은 그런 구도로 가고 있고요. 자 하쿠오. 이거 점점 카밀 캐리 그림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MB는 다른 쪽에서 어떻게든 이득을 보긴 봐야 되는데 미드의 경우에는 후이가 CS 잘 챙기고 싸움 피하고 있어요. 3라인의 경우에는 트리스타나 알리스타기 때문에 다이브 안 돼요. 막막한 상황이죠. 이러니저러니 해도 리라가 나르 쪽을 풀어주던가 어쩔 수 없이 오브젝트를 건드리던가 하는 건데 아 이번에 리라 탑쪽 갔다가 다시 또 네, 발걸음 낭비했고요. 자, 나르 터지게 쓰고. 생겼는데요. 와 녹여버렸습니다. 카밀 궁극기도 아꼈어요. 네. 이 궁극기는 2레벨 궁극기 찍고 솔로클 따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 무시무시하네요 CLG. 자 탑으로 한번 힘 주고 있는 MB인데요. 나르 박살나버렸습니다. 다르샨 못 막아요. 귀환해서 3일째 나올 것이고 곧 있으면 11레벨이거든요? 네. 솔로킬 당할 수 있습니다. 2레벨 차이에요. 자 바텀 포탑까지 밀어내면서 킬스코어도 0대2 타워스코어도 0대2 모두 CLG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게 솔로라인어건 뭐 듀오 보통 바텀 듀오건 예. 간단한 건데 2레벨 차이가 만라이너 상대로 난다는 거는 터졌다는 거예요. 에이, 아주 간결하죠. 네, 1레벨이면 밀리는 것이고 2레벨이면 터졌다는 말이 맞습니다. 예. 2레벨 차이가 곧 벌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터졌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미드 쪽 후위도 라인 클리어 하고요. 자 3일치 구매하고 내려옵니다. 다르샨 카밀 그라가서 또 오는데요? 또 와, 와요? 108갱인가요? 아 이거 그라가스 스킬쿨 돌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자 다르샨은 라인 보고 있고요. 네. 일시적으로 레벨링 따라잡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2레벨 차이가 아니라 1레벨 차이기 때문에 예. 많이 불리하지만 아직 터진 정도는 아니라는 거네요. 카밀과 대략 1레벨 정도의 경험치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더 이상 나라가 죽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미드는 예, 싸움 안 되죠. 흥분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아폴로의 하쿠오까지 미드로 왔어요. 근데 이렇게 미드 압박하자니 또 코르키 라인 클리어 너무 좋거든요. 타워 못 밀어내요. 용을 위해서 내려왔는데 이번에 CLG도 한타 해볼 생각 있는 것 같습니다. 트리사나 지금 당장 딜 나온 아이템 세팅 했거든요. 그렇죠. 카밀 나르 차이는 계속 나고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카밀의 진입보다는 알리스타와 그라가스의 진입이 중요합니다. 카밀은 이니시에이팅을 걸고 죽는 게 아니라 나중에 마무리하는 영웅 역할을 맡아야 돼요. 그걸 잡아내야 된다는 네, 거군요. 먼저 이니시에이팅 걸면 카밀이 오히려 위험하긴 하거든요. 네. 나루 분노 관련 잘 되어 있어요. 잘려 있어요. 자. 이거? 들어가서? 그쵸. 한번 긁었고요. 최후 통제까지 사용하는 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네. 슬쩍 가서 한 대 치고 나옵니다. 세라프 가만히 있다 뺨 한 대 맞았죠. 자, 일단 지금 드래곤은 반피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전령 소환했습니다. NB 이러면 코르키가 미드 압박하러 가고요. 예. 카밀은 예, 전령 쪽 보고요. 용 살아있고 지금 길 막혀있습니다. 이거 와 오마가 배치기로 끊어버리고요. 센스. 자 바텀 쪽 포탑은 일단 지켰어요. 바로 밀리진 않았습니다. 타워 밀렸죠. 네 예, 미니언이 마무리하고요. 네. 이거 근데 오 위험했네요. 스틱세이 결과적으로 MB가 손해봤습니다. 용을 챙긴 것도 아니고 전령도 사용했는데 타워 못 밀었고 오! 아 자크 잘렸네요. 자크 잘렸는데 카멜 초통점 살아있어요. 네 젤리 됐고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자, 분명히 오마가... 호구모 딜각은 좋아요. 네. 호구모 딜각은 좋아요. 자 카멜 날려드는데 네 거리가 안 됐나요? 더 쫓지는 못했습니다. 호구모 딜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자크가 젤리가 되었지만 역으로 교전에서 승리를 가져갔네요. 그렇네요. 자, 세라프가 순간이동까지 또 활용하면서 시간도 벌었고요.
자 일단 오마가 선수 부상한 건 아쉽겠습니다만 이어서 불룡까지 가져가는 CLG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라가스를 잡아냈습니다만 MD가 이득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그 전에 용을 아 용이 아니라 타워를 이미 타워. 손해를 봤기 때문에 예. 타워 하나에 불룡 하나 그거 내주고 나서 정글로 하나 잡은 거거든요. 그럼요. 그럼 이득이라고 보기 애매하죠. 맞습니다. 이 안타에서는 코고모의 프리딜 각이 너무 잘 잡혔습니다. 여기서 먼저 노리고 들어갔거든요. 네, 굉장히 잘 잘라냈는데 예. 여기서 그라가스가 그냥 허무하게 CC 연계에 당해 잡히고 말았거든요. 예. 다시 들어가자니 그림이 애매했죠. 밀다 점멸 쓰고 빠지고 결국 쫓지 못했고요. 자 이제 미드라인 클리어하는 후입니다. 자 미드에서 CS 일단 20개 이상 차이나고 있고요. 이거 이러니 저러니 해도 카밀이 코고모 제압해야 돼요. 코고모 레벨링 지금 미쳤거든요. 지금 12레벨. 네. 하지만 후이는 더 레벨 높네요. 후이는 13레벨입니다. 네. 문제는 코고모가 딜이 더 세다는 거죠. 지금 다 녹여버릴 수 있는 아이템 세팅 끝났어요. 코고모는. 네 지금 아니 이거 어떻게 도망가나요 세라프? 또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네. 또 죽었어요. 아 그대로 전사 030입니다. 코고모가 제 아무리 강하더라도 안 됩니다 이러면은. 그렇죠. 결국 회픽이 없는 딜러고 저 카밀 들어와서 붙어버리면은 견디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한 3대 맞고 터질 수 있어요. 네. 아무리 딜 세도 칠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르 박살났습니다. 네. 나르 이제 타워 끼고 있어도 다이브 당하는 거 항상 조심해야 돼요. 카밀 너무 잘 크고 있죠. 와, 지금 CS 차이 30개 나고 있고요. 카밀 티아멧까지 뽑았습니다. 자 6A는 탑이고요. 지금 나르가 얼마나 망했냐면은 파밍을 굉장히 잘한 후이와 CS 차이 100개 납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거죠. 예. 자 앞으로 탑쪽 라인 관리하고 있고 게임 시간 20분 33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나르가 팀내 지금 데스율 1위네요. 1위일 수밖에 없죠. 네. 혼자 죽었거든요. 그렇게요. 혼자 다 죽었네요. 킬 관여율 100%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앞쪽 일단 CS 밀고 있고 지금 노틸러스가 뒤쪽에서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카밀이라서 와 저걸 또 맞추네요. 근데 자 이거 폭레까지 쓰고 한번 그림 그려보는데요. 네, 정말 잘 맞췄습니다. 예 탈진 갈고리 돌면 아 병 못 넘었어요. 병 못 넘었어요. 그대로 전사. 방금은 하코의 그랩이 예술이었네요. 진짜 이 선수 그랩류 챔피언은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숙련도네요 진짜. 하지만 이거, 와 저렇게 들어가나요 아프로무. 자 아폴로 못 버티죠. 그대로 전사. 이거는 아프로무가 진짜 날카롭게 들어갔습니다. 예. 저거는 예측하기 힘들었어요. 불가능에 가까웠죠. 자 그리고 이어서 탑쪽 세컨드 탑까지 밀어냈고요 CLG가. 자, 추가로 술통 하지만 쭉연인으로 한번 빠져나갔고요. 도망갈 수 있나요? 하지만 코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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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각 나와요. 코고모 딜 너무 세거든요 지금. 자 최대한 버텨주고 있는데 네 코고모 세요. 아 경로죠. 스틱세이 잡혔습니다. 코고모 프리딜 하면 다 터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카밀 오? 언제 이렇게 왔죠? 순간이동으로 왔는데 그래도 코고모가 다시 쫓아가요. 코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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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요 지금. 오 CLG는 반드시 코고모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지금 코고모 프리딜 하면은 3초에 한 명씩 잡을 수 있어요. 와 진짜 무시무시하네요. 서로 지금 강력한 무기를 하나씩 장착하고 있습니다. 자 싸움 다시 보시죠. 앞으로 뭔가 정말 날카로운 이니시에이팅 걸고 그대로 후이가 발키리로 따라가면서 아폴로를 잡아내는 상당히 굉장한 그림이었습니다. 정말 예. 좋은 그림이었습니다만 그쵸. 여기서 니스키의 반격이 매서웠죠. 그래서 포탑까지 일단 밀어냈었고요 CLG가. 그냥 끝일 줄 알았는데 오마가시 또다시 이니시에이팅 걸면서 싸움이 열리게 되었고 예. 코고모의 포지셔닝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병 너머에서 프리딜 하고 있었죠. 이걸 오마가시 들어가서 제압하려니 본인이 위기였어요. 예. 본인이 도망가게 되었고 리라가 궁극기로 스틱세이 끌고 와버리는데 스틱세이 바로 앞에 터져버렸죠. 코고모한테 네 방 맞고 잡혔네요. 예.
자, 후기가 들어오고 다른 샷까지 와봤습니다만 네, 여기서 역으로 니스키가 전멸로 병 넘어가면서 다시 한 번 더 프리드리블도 만들게 되고 다른 샷 쫓아냈고요. 만약에 전멸을 왼쪽으로 사용했으면 다른 샷 잡혔었겠네요. 오,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자, 후위 뒤쪽으로 빠지고 일단 귀환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예, 카밀이 캐리하는 그림이 나오나 싶었습니다만 코그모가 너무 무난하게 성장했고 코그모를 아무도 물지 못하게 된다면 코그모 캐리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죠, 느낌이. 네. 그 물어주는 역할을 카밀이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카밀이 지금 아이템 세팅으로 코그모를 물러 들어간다면 진짜 2초 안에 코그모 못 잡았을 시에 카밀 바로 터지면서 그림 역으로 뒤집힙니다. 자, 일단 바론 쪽 시야 확보하고 있는 하코구요. 진짜 그냥 코그모 잡냐 못 잡냐 싸움이 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는 코그모를 잡아내려면은 카밀, 코르키, 그라가스의 데미지, 거기에 알리스타의 데미지로 잡아내야 되는데 코르키의 경우엔 딜존을 강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카밀, 그라가스, 알리스타 셋의 데미지로 잡아내야 되는데 그라가스와 알리스타는 딜이 없고 거기다 위치핸드, 그 마우스의 최후를 들고 있는 코그모기 때문에 딜이 안 박혀요. 그렇죠. 주문 데미지는 견뎌주거든요. 다르샨의 개인 딜로 잡아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기에는 코그모 딜이 더 세서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결국 누가 잡히냐인데요. 먼저 잡히냐 아니면은 버티고 잡아내느냐. 코그모 봐야 돼요. 코그모 봐야 돼요. 코그모 프리딜강 나옵니다. 나옵니다. 자, 다르샨 뒤에서 계속 보고 있어요. 알리스타 봐야죠. 알리스타가 코그모 쫓아내고요. 자, 붙었고요. 다르샨 진입. 다르샨 진입. 자, 일단 아폴로는 잡았어요. 와, 다시 터졌어요. 그리고 니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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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스키. 네. 니스키 딜하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니스키가 더 이상 딜 못하면 네. 네. 다 잡아내나요? 아, 하지만 아, 근데 이끼지 아직 마무리 딜까지 들어갔고 스틱세이. 어, 스틱세이. 서로 팽팽한 한타였어요. 네, 혼자요. 팽팽한 한타였습니다. 니스키가 잡히긴 했습니다만 너무 골고루 데미지를 많이 누적시킨 상황이었고 이케시 아직 마무리 데미지까지 들어가면서 결국 비슷한 교환이 되고 말았네요. 그렇네요. 일단 4대3 교환에 CLG는 프리스타다가 살아있습니다. 지금 다시 보시죠. 일단 여기서 다르샨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은거나 다름없는 정도였습니다. 스턴까지는 넣었지만 그 뒤에 알리스타의 에어본에 뜨면서 터져버리고 말았거든요. 다르샨이요? 아, 아니요 잘못 말했습니다. 예. 여기서 그냥 에어본 뜨면서 다르샨이 터져버리고 말았죠. 알리스타의 에어본이 아니라. 예. 바로 터졌고 여기서 코그모가 그대로 프리딜 각. 하지만 스틱세이가 여기서 코그모 때립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진짜 줌해주죠. 네. 스틱세이가 코그모를 때려서 터트리면서 하나 둘. 예, 그나마 크게 망할 수 있었던 한타를 네. 따라잡은 거였죠. 그렇네요. 리란 전멸 쓰면서 빠지고 여기서 마무리됐습니다. 이거 카밀이 두 번째 코어 아이템이 아니라 세 번째 코어 아이템 나올 때까지는 CLG가 좀 더 스플릿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카밀이 거대한 이드라까지 올리더라도 탱킹 능력이 아직까지는 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코어 아이템으로 수호천사나 가고일의 돌가복까지 기다려야겠죠. 그래야만 잠깐이라도 더 버티고 바론, 때릴 수 바론, 있다는 바론, 거 바론 녹이는 거 일도 아니죠. 그렇죠. 이거 근데 결국 이 경기에 분주령이 될 수 있어요. 스틸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자, 오마가 옆으로 돌고 있고요. 자, MB도 치다 말았습니다. 자, 그만큼 리스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도 고스트 잡고 자 지금 코르키는 아래쪽 갔어요. 바텀 갔어요. 순간이동이 있고요. 자, 라인 클리어하고 역으로 지금 카밀이 숨어서 어? 나르놀이죠? 네, 자 막으러 와라 지금. 카밀이 가장 애매한 위치에 숨어가지고 어디를 노릴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 엠비는 지금 미드에 힘주고 있고요. 나르 이거 못 막죠. 무서워서 함부로 못 갑니다. 아군 불러오고 나서야 이렇게 막으러 갈 수 있어요. 예. 자, 카밀은 집으로 갔고요. 자, 코르키 옆으로 빠졌고 또 바론을 기점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킬스코어 7대7. 골드는 한 1000 이건 의미 없는 차이입니다. 예, 예, 거의 의미 차이 없는 차이에요. 예,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도 코르키도 지금 세 번째 코어 아이템이 나왔기 때문에 코르키가 포킹을 하면서 상대 체력을 깎아낼 수 있고 교전시에 발키를 과감하게 사용해서 니스키 터트리면 한타 몰라요. CLG건 MB건 서로가 서로 한타를 이길 수 있는 조합이긴 합니다.
조합이긴 한데 중요한 키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다르샹과 아프로모 그리고 오마가시 얼마나 이니셰팅을 잘 거느냐가 CLG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MB 입장에서는 이제 역으로 코공보를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죠. 자 다르샹 계속 보고 있고요 아래쪽에서 한타의 핵심은 코그모예요. 네. 아 그리고 나르 자 붙었습니다. 체력 압박 굉장히 심하게 당하죠? 너무 심하게 당하죠? 네 이거 살 수 있나요? 터지게 생겼는데요? 자 일단 변신하면서 한번 버텼는데 후위까지 왔어요. 아슬아슬하게 버텼습니다. 네 정말 아슬아슬하게 버텼어요. 만약에 메가나르 되지 못했으면은 전멸평타로 마무리됐었을 그림이었습니다. 천만다행이었죠. 네, 죽진 않았지만 바텀 2차타워 밀리겠죠. 네 일단 MB도 지금 아래쪽으로 몰려오고 있기는 한데 예, 그걸 생각해서 일단 바로 때리진 않고 좀 간을 보고 있습니다. 자 후위 가서 밀고요. 자 그리고 바로 쪽으로 MB가 오는데 아 이거 더 압박 들어가고 있어요. 이번에 후위를 네? 보내면서 더 압박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CLG는 근데 바로 좀 위험하긴 하거든요. 자 일단 칩니다. 때렸어요. 당연히 치죠. 자 순간이동 가지고 있는 두 챔피언 지금 CLG 바텀에 있고요. 이거 계속 쳐야 돼요 MB는. 예 와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순간이동 빠졌습니다. 네. 지금 다르샹은 계속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왔고 배치 구도가 된다면 MB가 시야 장악을 했을 경우에는 이니시에이팅에 우위가 있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시야 장악이 그냥 필요 없는 서로 바라보면서 대치해야 되는 구도에서는 대놓고 포킹을 할 수 있는 CLG가 유리합니다. 일단 지금 좀 더 시야 장악 되어 있는 쪽은 CLG고요. 결국 리다가 날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네. 자, 릴 앞쪽까지 왔고 다르샹 옆으로 빠집니다. 자, 게임 시간 30분 지나고 있어요. 자, 일단 한번 귀환하면서 정비 시간 가지는 CLG. 일단 이대로 계속 흘러가게 되면은 코고모 성장 계속합니다. 하지만 카멜도 성장 계속하고 있고 아 근데 카멜 아이템이 지금 그냥 수호천사나 가구리 돌갑옷을 가서 과감하게 코고모 잡고 버텨내거나 한번 부활하는 그림 그려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런 식이면 코고모 못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코고모를 못 잡는다는 거는 그냥 본인들의 코르키와 트리사나들을 믿겠다는 거예요. 확실히 칼리스타보다 지금 트리사나가 좀 더 강력한 상황이고 가면 갈수록 더 차이는 벌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코르키 또한 코그모에 비하면 딜이 부족합니다만 칼리스타보다 딜이 강하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딜러진의 딜을 합치게 되면 CLG도 밀리지 않아요. 좀 더 이제 무난하게 앞라인 교환으로 가자는 것 같네요. 네, 그 선택이 승리로 이어질지 뭐 한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드래곤 챙기고 있는 CLG. 네 바다용 가져갔네요. 자 계속 킬스코어는 7대7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전사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역시 진짜 누가 이니시에이팅을 잘 거느냐 혹은 카밀의 스플릿 푸시를 나르가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되는데 그냥 카밀이 스플릿 푸시하면 언제든지 바로 칠 수 있는 MB긴 하죠. 네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잡아내는 건 한순간입니다. MB 바로도 녹여버릴 수 있어요. 계속 라인 관리, 시야 관리 하고요. 자, 미드 한번 밀어내고 다시 또 바로 앞쪽으로 가고요. 코고모는 지금 교전에서 절대 지지 않기 위해 얼어붙은 망치 올리면서 카이팅 능력을 향상시키고 탱킹력을 향상시켰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CLG도 지금 한타 버리기는 좀 불안하죠. 그렇다고 해서 깊숙이 들어가서 포킹하자니 상대 정글에서 작가 언제 날아올지 모르고요. 맞습니다. 계속 이렇게 대치 상황 이어지면은 카밀이 나르 상대로 얼마나 스플릿 푸시 과감하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자 앞으로 한번 들어오면서 와 데미지가 단 두 방 평타에 미사일 한 방 딱 들어가니까 체력이 70% 가까이 빠져나갔습니다. 예. 아폴로 전장 이탈됐죠 지금? 단 두 방만에 타워 밀어내버렸죠. 예. 자 점프하면서 빠지고요. 이거 열면 좀 애매해요. 근데 나를 멀어서 열어도 애매해요. 네. 자 일단 열었고요. 네 앞으로 뭔가 들어가가지고 탱킹하면서 밀어내면은 코고모 딜 할 수 있나요? 니스키 니스키 니스키. 자 일단 하쿠 버텼고 니스키 계속 딜하고 있어요. 니스키. 네. 자 앞으로 뭐 잡혔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네 일단 리라 한 타이밍도 네. 살고 아 이거 큰일 났는데요. 녹았어요. 났는데요? 그렇죠.
제 아무리 디스키가 딜한다지만 아 하지만 여기서 리라가? 그러게요. 제 아무리 딜한다지만이었는데 트리플킬 드리스타라? 방금 옆에서 리라가 슈퍼플레이였습니다. 와 리라 덕에 졌던 엔타를 다시 뒤집었죠. 따라 잡았습니다 안타. 예, 3대3 동수 교환 됐어요. 근데 이렇게 교환하면은 CLG가 좀 더 이득이에요. 결국에는 그래도 카밀이 살아남았거든요. 카밀이 성장을 계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CLG이기 때문에 네. 나쁘지 않습니다. 자 세라프 아래쪽으로 돌아가고요. 야 이거 한타 한번 더 보고 싶은데요. 자 바텀 쪽 라인 밀어내고 네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MB가 너무 과감하게 이니시에이팅을 열어가지고 아프로모가 들어가면서 앞에서 탱킹하고 있었죠. 예. 하지만 그때 코구모의 딜각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카밀이 들어가기엔 애매한 각이었기 때문에 한타에서 붕 떴죠. 코구모 프리딜 아프로모 터지고요. 리라가 재진입하면서 다시 한타 열었습니다만 이거는 약간 무리였었어요. 자 그리고 순간이동을 한번 시간 벌었고요. 한타 그림 애매했고 아폴로가 앞에서 스턴 맞으면서 한타 터진 거였는데 네 바로 죽었죠. 네. 다행히도 최후통첩을 사용하게 된 것이었고 자크가 오른쪽에서 재진입하면서 한타 터뜨렸죠. 역으로 네. 원래 이 한타 진한타였거든요. 그쵸 저 한 번 들어가서 휘저어준 것 때문에 니스키가 이렇게 터뜨렸습니다. 네 이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MB 입장에서는 바로 쳐요. 바로 치고 있어요. 자 앞으로 옆에서 또 오고요. 스틱세이 벽 뒤에 있습니다. 이거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예 카밀 오고요. 이거 포킹 계속하는 그림 나 만들어야죠. 후이가 근데 니스키 위치가 조심해야 돼요. 후이 포킹해야 돼요. 니스키는 평타 때리러 가면 안 됩니다. 예 앞에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 거. 리라 지금 패시브 없거든요. 리라 패시브 없어요. 이거 리라 잡혔고요. 잡았습니다. 니스키 프리딜각 나오나요? 소방을 타고 넘어가면서 리라 아 니스키 니스키 자 일단 계속 딜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붙었고 니스키 다른 사람 죽었고요. 더블킬 네 니스키 아폴로 아 잘 카이팅이요. 카이팅 잘해요. 네, 하지만 니스키 이번에 잡히겠네요. 마무리됩니다. 카이팅을 잘하고 있었습니다만 네 한계가 뚜렷했어요. 그리고 아폴로는 한타 때 딜 전혀 못했죠. 계속 뒤쪽으로 빠져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나를 제외한 4명을 잡아낸 CLG 바론까지 챙겨가게 됩니다. 일단 리라의 체력 압박이 너무 심하게 들어갔습니다. 예. 그 순간부터 한타가 너무 힘들 수밖에 없었고 리라 잡히면서 시작된 데다가 앞으로 뭔가 계속해서 니스키를 방해하면서 그림을 만들어냈네요. 네 다시 보시죠. 일단 리라가 체력 손해 너무 많이 봤죠 여기서. 예, 이러니까 실질적으로도 5대4로 시작이 된 거라 진비 없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리라 그리고 여기서 뒤에서 아프로모가 들어가서 리라 마무리해버렸고요. 네. 카밀이 진입하면서 좀 붕 뜨긴 했는데 이러니저러니 해도 카밀이 맞는 동안에 아프로모가 코고모를 쫓아냈어요. 코고모에게 이제 에어번 성공시키고 네, 한번 딜로스 타이밍 네. 만들어낸 거죠. 딜로 들어가는 타이밍 만들면서 다르샤니 배치기 맞추고 앞에서 후이와 스틱세이가 따라가면서 리스키 마무리하니까 한타 터졌죠. 네. 그 사이 아폴로는 앞에 지켜주는 친구들이 없으니 계속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네. 카밀이 붕 뜬 것 같아 보였지만 그동안에 아프로모가 카밀의 역할을 대신 수행해줬기 때문에 네. 한타에서 CLG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와 게임 시간 36분 25초 바론 챙기고 CLG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후히와 다르샨 지금 코르키와 카밀은 바텀 쪽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칼리스타는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 흡혈 아이템 세팅 두 개를 올렸는데 제가 봤을 땐 아이템 세팅의 문제가 아니라 포지션상의 문제거든요. 좀 더 조심스럽게 포지션 잡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회복량으로 승부하려는데 회복하기 전에 잡힐 확률이 매우 높아요. 예, 지금 딜이 펑펑 들어오거든요. CLG의 딜이 지금 뭐 4.5코어 트리스타나에 코르키도 4.5코어 그냥 아 나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나르는 지금 누굴 막아내는 게 벅찹니다. 저 그냥 얼굴 마주하고 있다가 맞으면 체력이 깎여가지고 빠져야 되거든요. 버티기가 안 돼요 지금. 자 리라 체력 쭉쭉 깎이고요. 세가 때리면 어? 다크호까지 왔어요. 네. 다 같이 코르키 노리러 가는데 그럼 그동안 탑 억제기 밀리고요. 그렇죠 거기가 문제죠. 여기서 후이 잡아내면서 나를 살 수 있느냐? 아이고 어? 아폴로 와 탈지 다녔으면 아폴로 잡혔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거 오? 아 끝났죠. 경기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미그모 잡혔어요. 후위를 잡는데 너무 많은 투자가 되었고 그동안에 이렇게 미드 정글 잡혀버리면은
저 신발도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잠깐의 시간 걸리고 칼리스타 지금 딜 없어요. 물려버렸고 아폴로. 네, 싸움 안 되죠. 아폴로 잡혔죠. 경기 끝났습니다. 네, 세라프까지 잡히고 하쿠오까지 마무리됩니다. MB가 네 타겟을 잘못 잡았습니다. 네, 결국 그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패배로 직결되게 된 거네요. 마무리 됐습니다. GG. 와, 마지막 5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3대2로 CLG가 세미파이널 진출하게 됐네요. 이게 아, 결과적으로 예. 잘 큰 코르키를 노리는 거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차라리 코그모를 코르키 쪽으로 돌리고 4명에서 타워를 지켰어야 했는데 나를 보고 막으라고 하는 게 당연히 못 막는 그림이 되었고 그렇죠. 안 되겠다 이거 잘라야겠다 그런 판단을 내리는 순간에 반대쪽에서는 이제 그라가스를 활용한 이니시에이팅으로 코그모를 노려버리면 끝이었던 거였죠. 예. 그러니까 그 노림수가 제대로 들어가면서 니스키가 먼저 죽었고 뭐 그 순간 한탄이 끝난 겁니다. 터져버린 거였죠. 예. 오우, 저 강력하던 미드 코그모 죽어버리니까 MB 안 되네요. 아, 정말 잔인한 말이지만 예. 이런 말이었죠. 거의 니스키는 뭐 5인분 못해서 졌다 이런 말이 많을 정도로 이번 경기에서 잘하긴 잘했습니다. 굉장히 잘했어요. 예. 근데 거의 임롤에 가까운 그 이니시조차 당하면 안 됐었어 이런 말을 들을 정도의 경기가 되었던 거죠. 그러게요. 결국 그거를 해내지 못한 MB 반대로 만들어낸 CLG가 최종 승리를 가져가면서 다음 주에 있을 2017 NALCS 썸머 스플릿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야, 정말 치열한 사투 끝에 네. 오늘 EUNA 결국 좀 더 순위가 높았던 팀들이 올라갔네요. 그렇네요. 뭐 실제로 이제 NA 같은 경우에는 CLG가 3위였기 때문에 올라갔고 뭐 EU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G2가 또 올라가게 되면서 또 순위가 높았던 팀이 모두 가게 됐다는 거죠. 야, 정말 대장정이었습니다. 네, 정말 대장정이었고 네. 오랜만에 모기. 아, 네. 아, 오늘 유독 목 상태가 할 때 시작할 때부터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네. 네. 그래도 경기가 끝났으니 다행이고 경기 알찼기 때문에 좀 더 보람찬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 당연하죠. 자, 오늘 NALCS 일단 마무리됐는데요. 경기 결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 왜 그러시죠? 아, 뭐 빵 터지셨는데. 네. 예. 예. 자, 오늘 쿼터파이널 BO5 CLG와 팀 엠비어스의 대결 마지막 5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3대2로 CLG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일단은 CLG가 초반에는 MB의 하쿠오의 스래시에 정말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만 예. 4세트부터는 역전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갔네요. 그렇네요. 스래시는 대나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결과 한번 다시 보죠. 전체 대진입니다. 오늘 CLG와 MB 대결 3대2로 CLG가 올라갔고요. 자, 지금 세미파이널에 누가 임모탈스와 붙을지 누가 TSM과 붙을지 확실히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금 공란입니다. 일단 디그니타스와 임모탈스의 경우엔 디그니타스가 상성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네. 디그니타스 입장에서 임모탈스와 경기하게 되는 것을 좀 더 바라겠네요. CLG는 TSM이건 임모탈스는 싫어할 수밖에 없고요. 아, 그렇군요. 자, 다음 주 일요일 04시입니다. 임모탈스와 그 상대팀이 세미파이널 BO5로 대결하게 됩니다. 야, 뭐 상대가 디그니타스건 CLG건 와, 임모탈스 너무 강력한 팀이거든요. 그렇죠. 임모탈스가 정말 지금 북미에서 가장 강한 팀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한 팀이지만 예. 이상하게 디그니타스를 상대했을 때는 약간이지만 말리는 모습 많이 보여주거든요. 맞습니다. 임모탈스 입장에서는 CLG를 기대해야 됩니다. 네. 뭐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일단은 다음 주에 있을 NALCS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네요. 아, 내심 아쉬운 거는 이 NALCS 들어올 때 급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예. 우리 돕스트라다무스 선수한 해설의 승자 예측을 못했어요. 아, 저는 아쉽다길래 잠깐 예. 당황했습니다. 아, 왜? 5세트까지 갔는데 아쉬울 게 뭐가 있어가지고. 어, 네, 아쉬운 게 이거였어요. 실제로 뭐 어제 그리고 오늘 EU까지 해서 다 맞췄잖아요. 그렇죠. NA까지 맞췄으면 이제 퍼펙트 쿼터파이널 플레이오프 1주차 딱 현수환이 되는 거였는데 승패는 맞췄을 것 같지만 세트 스코어는 전혀 맞추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EU NA 플레이오프 일정이 일요일 월요일 양일간 펼쳐지게 되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꼭 오셔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행의 최영철, 도움말씀의 돕살 현수환 해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